3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섭, 박민수 선수가 포진된 NIS가 네. 검은색 유니폼이고요. 선샤인 같은 3명 ENC 선샤인이라고 하는 팀으로 네. 나왔는데요. 빨간색 조끼를 입고 있는 팀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일본부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팀의 전력 차이가 크게 나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조그만 네. 차이에서 점수 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김민섭의 네. 득점. 성균관대학교 출신의 선수인데요. 네. 네, 어떤 그 슈팅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점 슛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NIS 김민섭이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네. 3명 ENC. 라이커트 이후에 공격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점 슛 들어갑니다. 예. 선수들이 2점 슛 시도가 굉장히 그렇죠. 많아 보여요. 네. 그리고 좀 차분하게 많이 성공을 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김민섭이 같은 자리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골 밑에서 예.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임채훈. 그렇죠. NIS는 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팀답게 전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 역시 차분하게 예. 공세에 임하면서 예. 13승 1패예요. 그렇죠. 단 한 번만 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성적을 외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NIS가 거의 사실상 지지 않는 경기를 항상 펼쳐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1패란 경기가 어느 경기 좀 궁금한데요. 에너스킨에게 네. 패배를 했더라고요. 아, 예. 네, 에너스킨이 네. 5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그렇죠. 팀에게 패배를 네. 했었습니다. 좀 뭐 방심을 했거나 선수가 네. 나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세 명 ENC도 현재 네. 공동 5위입니다. 팀 우지현과 에너스킨과 함께 네. 6승 8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조금 더 예, 양 팀 다 예, 이제 슬슬 조금 더 경기 내용에 활력을 좀 집어 넣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2대 2 동점 상황. 그렇죠. 예. 김민섭. 네. 세 명의 시즌 5번이죠. 김남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성균관대 4학년 선수입니다. 네. 올해 KBL 드래프트에 나갔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예, 선발이 되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1차 대회부터 참가 오픈부로 참가하면서 예, 농구 선수로서의 꿈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슛 동작에서 파울이 나면서 자유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서 아 2점이죠. 2점 네. 슛. 자유투. 네. 어쨌든 예 지금 세 명 ENC 같은 거 선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10번 선수의 능력이 돋보이죠? 네, 네 들어가지 않으면서 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예 자유투를 지금 넣지 않는 일부러 넣는 걸까요? 아, 예. 이제 예. 김남건 선수가 이끌고 있는 선샤인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3대 2 한 점 뒤져 있고요. 오른쪽 그러나 공격권은 NIS 그렇죠. 김민석이 외곽으로 네. 전달. 박민수 백스탠 근처에서 오픈 찬스 김민석 두 점 들어갑니다. 지금 어쨌든 NIS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장도 크지 않고 예 특별히 뭐 하드웨어적인 장점은 보이지 않지만 네. 어떤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나 센스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5대 2로 앞서가는 NIS 예, 또 침착하고요. 패스를 잘 내주고 있고요. 예 일단 잔실 수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네. 여기서 헬드볼 예. 공격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외곽으로 빼줬고요. 확실하게 2점 슛 깔끔하게 네. 마무리했습니다. 흥분하는 모습도 없고요. 네. 네. 침착함이 돋보이는 NIS. 그렇죠. 네. 세명 ENC.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슛 들어갔습니다. 5대 3 2점 차. NIS의 공격. 바운드 패스 이후에 임채훈. 아, 예. 하나 자유투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박민 선수가 어쨌든 지금 뭐 5대5 경기를 하듯이 지금 포인트 가드를 봐주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이색적인 경기 운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5대3 네. 상당히 이번 경기는 시간이 빨리 흘러간 느낌이에요. 그렇죠. 벌써 3분이 네. 지났고요. 그리고 뭐 NIS는 지금 예, 코트 왼쪽 엘보 자유투 라인 그 중간쯤에서 어떤 그 김민석과 두 선수의 어떤 그 개인기를 통한 예, 뭐 1대1 공격을 지금 주로 시스템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예. 7대3 역점 차로 벌려지게 되겠고요. 그대로 2점 들어갑니다. 네. 상당히 적중률이 좋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세명 ENC. NIS의 한 점이 다시 네. 한번 그렇죠. 김민석 선수가 네. 맞불을 넣으면서 네. 저희 쪽으로 공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는 8대 5. 뭐 역시 김민석 선수가 예 어떤 예 그 다시 한번 네, 2점. 프로 출신 선수답게 네. 아주 가볍게 좀 예 뭔가 좀 아유. 안정돼 있네요. 그렇죠. 확실히 슈퍼미 네, 뭐 여기 정도쯤이야라는 네. 느낌으로 지금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더블 스코어 10대 5. 네. 다시 한번 김민섭 안쪽으로 전달. 네. 돌아서면서 골밑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네. NI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돌파에 대한 킥아웃 패스 김민섭과
김민섭의 3점 슛, 그리고 저 자유트라인 왼쪽, 골대를 바라보고 자유트라인 왼쪽에서 어떤 1대1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공격을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채훈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겠고요. 네. 이제 교체에 들어가서 오종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11대 5, 6점 차 앞선 NIS. 바스켓 카운트로 얻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12대 5, 7점 차. 네. 김영예 씨 공격. 스핀 무브 이후에 어렵게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12대 6. 김민석 다시 한번 2점. 좀 짧았고요. 네, 또 좀 봐야겠지만 역시 NIS는 뭐 3대 3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포인트가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농구를 선보였거든요. 박민 선수가. 네. 예, 또 이제 교체 투입된 오정현 선수를 통해서는 또 예, 어떤 플레이를 또 펼칠지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난건이 득점에 또 성공을 하면서 10대 7, 5점 차. 포스업 이후에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명 사이 확실하게 마무리한 임채훈. 예, 임채훈 선수는 예, 뭐 하도가 이렇게 돋보이진 않는데 골 밑에서 어떤 예, 그 플레이가 상당히 뛰어나죠. 다시 한번 세 명 사이 김난건이 예, 맞불을 놓고 있어요. 13대 8. 예. 김난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 어떤 빠른 스피드를 활용을 한 저 그런 돌파가 장기고요. 네. 간간히 던지는 3점 좋았거든요. 예, 오늘도 뭐 그런 모습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NIS가 정말 1위 팀답게 득점력이 굉장히 좋아요. 14대 그렇죠. 8. 그러나 세명 예. 이해수가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렇죠. 2점 슛 14대 예. 10입니다. 농구는 뭐 되게 세련되게 하고 있죠. 네. 예. 김난건이 실패 이후에 골 밑에서 득점까지 14대 11 석점 차. NIS가 완벽하게 앞선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다시 한번 2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난건의 리바운드. 세명 이해 씨 공격. 남은 시간은 4분여 초. 2점 슛인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루각으로 전달. 2점. 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좀 공격이 주춤하죠. 예, 어떤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경기 공격의 운영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예, 공격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김난건의 마무리였는데요. 네. 리버스 레이업 이후에 그렇죠. 리바운드 이후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본인이 해결하는 그렇죠. 모습까지 네, 나왔습니다. 센스 넘쳤죠. 임채원 선수는 예, 등치가 아주 뛰어나거나 신장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이제 근육 하드웨어를 통한 예, 포스트업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선샤인 3명 이해씨입니다. 네.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슈팅 동작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2구 준비합니다. 네. 2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정균, 김민섭 거쳐서 다시 한번 네, 김민섭 그렇죠. 골 밑에서 이번에 파울. 네, 팔을 사용했죠. 네. 네. 김난건의 파울. 그리고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그냥 농구보다는 상당히 컨택이 많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간간히 짜증나는 얼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농구를 하고 싶은데 자꾸 몸을 터치를 하니까요. 네.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NIS가 확실히 뭐 1위 팀다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세명 그렇죠. ENC도 네. 거의 뭐 밀리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걸 5대5 농구의 축소판을 보면 이제 3대3 연수들을 5대5 농구할 때 많이들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으로 어느 팀이 좀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예, 뭐 이제 오늘 보여줬다시피 어떤 팀은 투맥 게임을 중심으로 하고 네. 어떤 팀은 올아올 중심으로 돌파에 의한 티어 패스, 3점 슛 그리고 다시 돌파, 미드레인지를 활용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팀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김민석 선수는 좀 억울함을 표현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경기 끝나지 않았고요. 줄 곳 찾죠. 외곽. 김민섭이 어느덧 수비. 그리고 레이업까지. 그렇죠. 이제 2점 차. 네. 자, 이 공을 네. 뺏기고 말았어요. 실책이죠. 자, 김민석 선수가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실점 이후에. 그렇죠. 공에 닿았어요, 일단 손에. 네, 그렇죠. 네. 김민섭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주심과 부심입니다. NIS 공격. 김민섭. 본인이 직접 가죠. 골 밑에서 성공합니다. 네, 그렇죠. 15대 12 석점 차. 네. 조금 파울까지 포함해서 하지 않으면 네. 네, 상당히 뭐 맞기는 버거운 정도입니다. 네. 자, 김민섭. 네. 외곽으로. 오정균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박민수.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느덧 김민수. 그리고 득점!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자유투까지 얻어냈어요. 네. 종종 이제 여기에 이제 방동호 선수가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그
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의 뭐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지금 이제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는 팀을 제압할 만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팀은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 NIS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DSB 남궁준수 이 라인에서도 네. 막상 마카의 대결을 펼쳐질 수 있을 거라 네.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NIS가 그렇죠. 예, 앞서고 있습니다. 뭐 김민섭과 뭐 방동원으로 이제 이어지는 예, 그 어떤 라인업이 라인 그 NIS의 라인업이 예, 남궁준수 뭐 안웅현 그리고 예, 신우나로 이어지는 라인업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세밀함에서 좀 완성도가 높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DSB보다는 예, NIS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18대 네. 12 6점 차에서 이번엔 NIS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30초 타임아웃 양 팀이 한 번씩을 가지게 됐고요. NIS는 오늘 현재 지금 3명 ENC와 경기를 갖고 2시간 뒤에 그렇죠. 에너스킨과 B코트에서 경기를 또 갖겠습니다. 아, 예. 3명 ENC는 네. 역시 B코트에서 에너스킨과 경기를 가지겠고요. 네. NIS는 남일건성과 경기를 가지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게임, 세 게임씩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네. 예, 상당히 체력적인 부분도 좀 예, 신경을 써가면서 게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차 대회까지 가면은 다른 팀을 세 번씩 만나게 되거든요. 총 27경기 그렇죠.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3명 ENC 공격, 골밑으로 전달, 그리고 직접 그렇죠. 성공합니다. 네. 김남건 18대 13 5점 차. 좋았죠. 예, 가벼운 예, 가벼운 커팅 플레이였는데요. 네. 상당히 득점에서 좋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오정균의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3명 ENC 리바운드 네. 김남건 외곽 커리 플레이. 이제 거의 뭐 여기가 첫 번째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여기서 이제 네. NIS가 성공을 한다면 그렇죠.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네. 3명 ENC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성공. 오정균 안쪽에 김민섭에게 김민섭 잡을 때 이번에 김남건의 파울. 네. 파울로 막았죠? 네. 네. 파울을 필요한 거죠 이번에. 네. 자, 아직은 팀파울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저 김민섭 선수 좀 활용을 하려고 그렇죠. 좀 열어주고 네. 예. 라인 바깥쪽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남건의 리바운드. 마지막 희망을 살려보는 3명 ENC 이번에 라인을 밟았다는 네. 판정. 김민섭 백코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성공합니다. 네. 19대 13 이제 두 점 남은 NIS. 그러니까 저런 게 자신감인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메타 선수나 용병 선수가 플레이를 하다가 사실 지금 이제 그 정도의 사이즈나 그 정도의 어떤 위협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공격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예, 득점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4 다섯 점 차. 다시 한번 2 점. 지금 일단 NIS 선수들은 급하지 않아요. 여유롭게 네, 그렇죠. 경기를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계속 네. 지금 슛을 던지고 있는데 2점 슛만을 노리고 네, 있는데 좀 무리였죠. 계속 저렇게 슛을 던지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네. 어느덧 석점 차거든요. 네. 1분 30초 이제 네. 김민섭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하던 대로 예, 하던 대로 해줘야죠. 예. 다시 한번 리바운드 네. 김남건 3명 ENC 예, 이렇게 해서 뭐 지금 3점차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예. 외곽으로 전달 오픈 찬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점 정도 먹게 근데 밟았군요. 아, 네, 그렇죠.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이제 1분 13초 김민섭 본인이 직접 돌파 여기서 파울. 이렇게 되면 이제 3명 ENC도 팀파울이 네. 6개 다음 파울부터는 자유투 2개를 헌납하게 됩니다. 그렇죠. 돌파할 네, 때 개인적으로 센스가 좋았습니다. 네. 예. 어라운드 플레이에서는 항상 패스를 주고 이제 커팅을 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저쪽 상대가 읽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예. 김민섭 돌아서면서 슛 네. 들어갔습니다. 20대 16 이제 한 점 남은 NIS 거의 뭐 슈퍼 에이스죠. 네. 지금 20점을 얻는데 그 중에 뭐 한 14, 5점 이상은 지금 예 김민섭 선수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17 마무리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내가 넣겠다 싶으면 그쵸, 예. 넣을 수 있겠다 네. 자신감이 넉보이는 김민섭 선수의 활약이었어요. 공격 성공률이 한 17% 이상은 됐던 것 같네요. 네, 역시 1위 팀의 저력을 보여줬던 NIS가 네. 3명 ENC를 21대 17로 꺾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SNT 키어스와 남일건설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팀의 전력 차이가 크게 나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조그만 네. 차이에서 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김민섭의 득점. 라이커트 이후에 공격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점 슛. 아. 들어. 외곽에서 아, 2점 슛. 김민수 백스탠 근처에서 오픈 찬스 김민석 2점 들어갑니다.
지금 어쨌든 NIS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빼줬고요. 확실하게 2점 슛 다시 한번 김민섭 안쪽으로 전달. 돌아서면서 골밑. 또 1대1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공격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한 그런 농구를 선보였거든요, 박민 선수가. 네. 예, 또 이제 교체 투입된 오정현 선수를 통해서는 또 예, 어떤 플레이를 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마무리였는데요. 네. 리버스 레이업 이후에 리바운드 성공하면서 10대7 5점 차. 포스트업 이후에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명 사이. 확실히 이번 본인이 해결하는 모습. 김천 선수는 예. 외곽. 민섭이 어느덧 수비. 그리고 레이업까지. 이제 2점 차. 다시 한번 보시죠. 실점 이후에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박민수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느덧 김민수 그리고 득점.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기 강동원 선수가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의 경우에 김민수 선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17 마무리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내가 넣겠다 싶으면 그렇죠. 넣을 수 있겠다는 네. 자신감이 넣고 있는 김민수 선수의 활약이었어요. 성공률이 70% 이상 됐던 것 같아요.